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보니까 김밥 이렇게 맛있게 지으고 계셔서 여기가 김밥 맛집 맞나요? 아, 네, 잘 찾으셨어요. 진짜 김밥 찐맛집. 찐맛집이요? 사장님 이렇게 지금 적어온 거대로 주문 넣어주세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네. 김밥을 적어오셨어요? 네, 저희 좀 멀리 살아가지고 저 주변 지인들이 한번 먹어보고 막 되게 좋아해서요. 비슷한 집을 몇 군데 먹어봤는데 여기 맛이 안 나요. 메뉴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 맛에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배달은 몇 번 정도 오세요? 아, 지금 한 10번 정도 왔습니다. 하루에요? 한번 먹어봤거든요. 묵은지 참치김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까다로운 배달기사님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새콤한 묵은지와 담백한 참치가 만난 묵은지 참치김밥.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실패 없는 조합에 이집만의 맛이 더해져 환상적인 맛을 자랑한다지요. 참치가 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묵은지가 그 알싸움을 잡아줘갖고 지금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약간 간이 세거든요. 세지 않고 입맛에 이렇게 적당하게 맞고. 김밥 하면은 조금 들어갔다고 하면 아, 6,7천원, 뭐 백화점은 8,000원 뭐 조금 들어가고 있으면 너무 비싸죠. 요즘 김밥 김밥도 비싸요. 저렴하고 재료 보시나요? 꽉 차 있잖아요. 얼마길래요? 맛은 물론 양과 가격까지 참 착한 묵은지 참치김밥.